티켓 주점은 가방에 챙기고 제가 사온 이 가방 티켓 주점은 가방을 너무 잘 사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안 팔고 하니까 선물용으로 꼭 발리에서 사오시길 바랍니다. 다 주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오면 무조건 상당집을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비지장이랑 화전을 먹어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실종하려면 한 명이 워플러 챙겨 나가려고. 요거는 매드고트에서 보내주신 워플러입니다. 가기 전에 신발 온 거를 뜯어보고 신고 나가려고요. 아이고 괜찮아? 총 세 켤레를 샀습니다. 파이톤? 이라는 곳이고 부츠를 샀어요. 쉐입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죽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와이드한 팬츠 많이 입다 보니까 안에 신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어요. 되게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앞코가 되게 뾰족하죠? 이거는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요. 가끔 그리고 또 요즘 굽 있는 신발에 꽂힌 거예요. 또 너무 굽이 높은 거는 잘 안 신어서 5-6cm 되려나? 그 정도 굽 높이에 이렇게 앞코가 뾰족한 스틸레토 힐을 시켰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가 이렇게 망사 비치게 돼 있어요. 아주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바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것도 부츠예요. 짙은 브라운이고 이거는 좀 더 뭉툭한 쉐입이어서 또 이것도 뾰족한 스틸레토입니다. 이렇게 구매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신발도 바로 신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늦게 오는 거. 아, 말이지? 근데 맞아, 청주는 엄청 많이 빠지잖아. 근데 저 내가 고장시킨대. 아, 거기는 100% 사람 진짜 개 많고. 그 소뚜껑 삼겹살 집 갈까? 맛있겠다. 거기 진짜 맛있긴. 가자. 삼성데이. 진짜 삼성데이다. 삼성데이 즐기는 사람 없다. 이거랑 같이 먹어. 나 유일하게 갑자기 옛날 얘기 꺼내. 내가? 나 아직 힘든 일 있어. 그리고 내가? 가나? 방문밖에 없어요. 나 지금 소설도 없어요. 몰랐어? 처음에 편의점에서 샀어요. 근데 난 그냥 다 짐인 줄 알았어, 너네 거. 감사합니다. 신어봐. 사이즈 맞나? 내 코 나와. 너무 예뻐. 고마워. 성공. 너무 예쁘다. 머리 준비. 예. 아, 무슨 변덕증 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커필러 조심해 보세요. 미친. 아니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봐봐. 아, 뭐야, 귀엽네. 이자. 나 양도 쓸게. 야야야. 어, 미안해. 어. 미안. 진짜 공항할 때 진짜 완전 우와.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나와? 귀여워. 나왔다. 예쁘다. 근데 그 저는 지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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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나는 잘 어울릴 것 같은 것밖에 있는데. 가져가? 시청 어디야? 있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 사이즈 맞을 때 사이즈 일단 맞아. 티셔츠 남자는 뭐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오셨네. 아닌가? 왜? 아, 칭찬하니. 번호를 빌려. 아, 나 바뀐 거 깨달았다. 뭐? 그 면이 바뀌었네. 뽑는 면으로. 그렇네. 진짜 애기들이 너무 귀엽던데. 근데 이거 혼밥 하나 가야 돼. 나 원래 차에서 절대 안 자거든. 오빠 옆에 있을까? 맛있어? 맛있나? 아, 골드 축적이었다 했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상한 거래. 내가
안에. 웃기다. 오빠한테 완전 다 줬어 지금. 아니 나 티라미수 먹고 싶다. 아니 근데 케이크 해야 되는데. 여기다 초코 주면 안 되나? 오 이거 잠깐만 이거 맛있다. 잠시만요. 너 저거 먹어. 소금구멍 휘낭시 하나랑 소금구멍이랑 하나랑.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치? 주셨네. 아 귀여워. 난 건거리 좋아하는데. 와 귀여워. 화이트 없음. 제주도를 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부엌이 있고 여기는 다락. 여기가 방입니다. 완전 에어비앤비로 운영되고 있는 창고를 개조하는 주택이래요. 창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여기가 화장실 가는 곳이어서 이렇게 화장실 있고 여기가 비품실이랑 욕조.
여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밝아지는 거.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탐궁. 먹고 가려고요. 파에 김치. 와, 맛있다. 이거 하면
세야 옳지 제가 요즘 집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 산 것 중에 잘 산 거 몇 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헤이 수납함이에요. 이거는 이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유니크하면서 되게 수납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다 리모컨을 꽂을 수도 있고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서 안 보이면은 또 찾게 되고 안 쓰게 되는데 여기다 다 넣어놓으면 찾기도 편하고 깔끔해 보여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 중에 잘 산 거는 요 헤이 수납함. 또 이렇게 인센스 같은 거를 한 번에 여기다가 모아놨거든요. 라이터 같은 것들을 여기다 놓아놓으니까 느낌도 있고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소품이에요. 이건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샀는데 되게 좀 다른 쉐입이거든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브랜드 나와가지고 비슷한데 집에 하나씩 놓으면은 되게 분위기가 이쁘더라고요. 이게 곡선이니까 집이 이렇게 각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곡선 형태의 오브제를 하나씩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은 향수인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애프터블로우의 향수예요. 애프터블로우의 오드퍼퓸의 시트러스 문이라는 향입니다.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향수 뿌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강한 향의 향수는 좋아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잔향이 좋은 향수만 제가 골랐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흔하지 않은 향이 오야 됐어요. 또 흔한 향을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독특한 향? 아니면 남들이 잘 뿌리지 않는 걸 뿌려왔었거든요. 애프터블러에서 나온 향수는 되게 향이 엄청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올라가는데 또 잔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잔향이나 향이 유니크해가지고 뻔하지 않아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 시트러스 문은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새롭게 나온 향인데 제가 그전에는 자스민 머스크라는 향이 있어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게 잔향이 엄청 좋거든요. 한창 뿌리고 다녔는데 리뉴얼 되고서 이 향이 새로 생긴 다음에 써봤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제 스타일이에요. 향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귤을 깠을 때 공기 중에 귤의 냄새 말고 이렇게 공기 중에 착 하면서 가득 튀면서 나는 그런 향 있잖아요. 첫 향은 그렇게 오렌지 껍질의 향처럼 되게 과일향의 매력적인 냄새가 나고 그 잔향의 향기는 좀 나중에 맡았을 때는 로즈랑 머스크가 섞여 있어서 노을빛 나는 여름밤이라고 해야 되나? 따뜻한 날에 저녁 노을이 생각나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되게 흔하지 않게 분위기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있고 되게 매력적인 향입니다.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기존의 50ml에서 25ml로 딱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주먹 안에도 이렇게 젖어요. 그리고 보틀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집안에 어느 곳에 놔도 예뻐요. 그냥 소품처럼 이렇게 올려놔도 되게 집안의 분위기가 다르고 오브제 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가방에 그냥 쏙 넣어 다녀서 뿌려주기도 편하고 그 원래 향수는 작은 용량으로 사야 그 향이 기존의 향으로 오래 남거든요. 향수 살 때 작은 용량으로 사는 편이거든요. 25ml로 보틀도 예쁘게 리뉴얼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제일 좋은 거 역시 사계절 구애받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잘 어울리는 향이라는 거. 화장대 위에도 두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두고 방 곳곳에 두고서는 수시로 뿌려요. 그러면 이게 좀 배어서 이게 내 향기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제 이미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뿌려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침대도 뿌려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오면 되게 향기가 좋다고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향이 좀 물들게 해야 저의 체취랑 이런 게 섞여서 제게 되는 것 같아요. 헤임 언니랑 현대백화점에서 만나가지고 스케줄 있어가지고 그거 갔다가 밥 먹기로 했어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은 괜찮아요. 제로콜라 있을까요? 제로콜라는 아, 없구나. 네네. 그러면은 아, 네. 그냥 콜라나 사이다 어떤 거 드시겠어요? 하고요. 너무 유난스럽다. 아이, 데려와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 물 뜨거운 물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그렇게 해서만 드세요. 삼채. 삼채, 삼채. 네. 느끼하면 달래주고 그리고 이제 요거 다 배부르다 여기, 여기 어때? 다... 좋았어. 너무 맛있었어. 여기 진짜 근데 찐이야. 마지막에 찬물 주는 거. 잘한다. 메이크업아예요. 아, 이게 뭔데? 캔들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향도 좋고 그 약간 오브제처럼 놓기가 되게 좋아. 튼튼하게 나는 브랜드인데. 아니 원래 우리 올 때 그거 뭐야 꽃다발 하나 사자 막 그랬거든. 근데 사연이 안 맞았어. 다 안 연 거야. 아, 나 아침에 안 들을 거야. 사인 뭔데? 아 진짜 진짜 깜짝이야. 네, 나 팬들 요즘 잘 키우는데. 내년 만약에 내년 생일까지 뭔가 바라는 게 있어? 이런 거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버킷이어가지고 네요. 나는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 아. 같이 가기. 아. 네, 그거. 맞아, 그거 발리에서도 말했잖아. 해외여행 같이 가기. 이게 좀 막 한 해 한 해 다 달아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좀 올해는 다른 것 같아, 내가. 몰라, 좀 옛날에는 그냥 새해면은 새해도 됐네,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는 꼭 해보자. 아, 뭔가의 목표가, 뭔가 목표점이 약간 정확해졌어. 그런 게 있는 거네. 약간 막 이게 막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랑 또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한 해에 또 약간 선물 같은 게 생일날인 것 같아가지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또 소중한 인연에서 우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건강해. 내가 맞아. 봤을 때 내가 우리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난 지금 약간 못 나왔을 것 같아. 진짜? 밖에 안 좋은 기운을 마주하면 이게 진짜 필터가 진짜 쉽게 그거를 경험해본 사람만 알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래. 다들 이루고 싶은 것들 파이팅 한번 해. 하나 둘셋 어이! 뭐야 달라. 어이 어이 아이폰 촬영용으로 색감 좋은 거 산 거거든요. X예요. 잘 쓰고 있습니다. 립들 많이 여쭤주시는데 그때그때 막 섞어 발라요. 그래서 총 두 개씩 바르거든요. 많이 쓴 것들이 이거 이렇게 세 개. 나스, 아나이스고 이런 컬러입니다. 엄청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아요. 두 번째로 많이 바르는 게 이 페리페라 누디 풀데이예요. 오늘도 발랐어요. 핑크인데 톤 다운된 핑크.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주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트루 핑크.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에스쁘아 쿠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21호 프로테일러 빛 내추럴 쿠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그냥 케이스 안 깨우고 막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는 시계.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집에서 바르고 나온
같은 라인의 애프터 블로우 핸드크림이에요. 이거 되게 케이스도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되게 멋진 느낌이 들거든요. 또 손이 자주 건조해지는 편이라서 들고 다니면서 반응이에요. 향수랑 같은 라인이라 같은 향이지만 제형이 달라서 그런지 좀 더 부드럽고 따스하게 몸에 스미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향수를 집에서 탁탁 뿌리고 나와서 잔 향이 오후에 이렇게 남았을 때쯤 핸드크림 바르고, 특히 저는 손만 바르는 게 아니고 내 손목, 손목에 좀 짜줘야 톡톡톡톡, 목에도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은 그 향수의 향이랑 좀 더 부드럽고 풍부한 핸드크림의 향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더 시너지를 내주어요. 되게 좋은 향이 나요. 그리고 발림성도 되게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뭔가 은은한 향으로 꽤 오래 올라와서 좀 설레는 느낌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슉 다니면은 슉 하고 그 향이 되게 같이 움직여요. 일단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방은 루에브르 제품입니다. 집에 왔고 지은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생일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려고요. 언니가 텀블러랑, 아까 전에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요새는 카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한이와는 생일 축하해. 윗집 아랫집 인연으로 만나 너의 첫 미국 여행도 같이 가고 다음 달에 또 같이 미국 간다니 세상 우리 인연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아. 선물은 우선 조명이랑 텀블러를 골랐는데 앞으로 서울 자주 올 예정이라고 해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수분 섭취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텀블러를 픽했는데 집에 텀블러 한 가득 있는 건 아닌지 걱정. 무튼 청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유용히 쓰길. 그리고 조명은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박순이인 널 위해서 밖에서 감성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주고 싶었어. 공원 피크닉이나 캠핑 갈 때 써줘. 컬러도 좋아할 것 같은 걸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지은. 언니 너무 고마워요. 선물도 다 완전 생각해서 골라주고. 텀블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텀블러도 계속 하나 쓰면 좀 지루해서 여러 가지 돌려 쓰는데 언니가 딱 그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 텀블러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오, 이렇게 돌려서 마시는 건가 봐요. 너무 예쁘다. 캠핑 갈 때니까 지금도 예쁘다. 여러분 그리고 감기를 조심하세요. 저 얼마 전에 감기가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감기면 감기였는데 요즘은 컨디션까지 같이 뚝 떨어지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해야 할 건 많은데 못하니까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할 게 많아가지고 집에 새롭게 해보면서 일하고 운동하러 갈 거예요. 말하셨던 거니까 이래.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기억나지 않은 쓸쓸한 표정으로 텅 비어버린 내 방에서 울고 싶은 기분이 들어 그렇게 그게 말이 돼요. There you are, nowhere to hide. Yeah. 눈을 감으면 이대로 멈춰 내가 좋아한단 말을 듣고 싶어.
언제나 나는 이유 알 수 없는 말에 대답해 날 살아있는 이유 거짓말에 담긴 진심 비가 내리면 생각나요 그런 게 그게 뭐라고 내게 다가오지 않은 사랑일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 손을 잡으면 지금 이대로 내가 필요하단 말을 듣고 싶어